자, 60문항 그리고 100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2022학년도 세종대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굳이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요. 시간 배분의 경우에는 어휘와 논리 15분, 문법 25분, 독해 25분, 총 75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25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검토하는 부분을 나아간다면 이 시험장에서 압박감도 느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적정 배분으로서 문제를 이제 시간을 배분해서 풀고 마지막에 검토까지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이라든지 방식의 경우에는요, 이 18학년도부터 기출을 공개한 이후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까지 총 5개년 동안 변함없이 유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학년도 기출을 임할 때에도 신유형이 굳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종대와 유사한 학교로는 어느 학교가 있다? 홍익대학교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면서 22학년도 세종대학교 기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점의 경우에는요, 2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촬영을 할 때에는 이제 21년도를 새롭게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강의는 이전 업로드 되어 있는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22학년도를 풀이를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바로 논리죠. 자, 논리 같은 경우는 총 1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4개년을 들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 세종대학교의 논리 같은 경우는요, 단 하나의 근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이제 선택지가 만약에 모두 자음 및 모음으로 같은 부분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이거는 논리보다는 어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대 같은 경우는 뭐가 핵심이다? 단 하나의 근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 참고해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여러분 근거를 잡아야 됩니다. 근거를, 첫 번째 근거. 그러면 어디? 그들이 돈을 다 씀에 따라라고 나와 있죠. 돈을 다 씀에 따라. 그러면 자,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중산층 가족은 어디로 빠질 것이다? 바로 빈곤해질 것이다. 너무 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경우에는 penury, 빈곤, 궁핍이라는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자면은 slave into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slave into. 우리가 sleep 이라는 부분은요, 어디 어디에 빠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 어디에 빠지다 라는 뜻에서는요, 전치사의 경우에 into와 어울리고요, 그로 인한 목적어의 경우에는요,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는 이 동사구에 해당합니다. slip into, 어디 어디에 빠지다, 뒤에 목적어가 뭐가 나온다?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더라.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의 경우에는요, 누구와 누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누구와 누가? new라는 단어와 그리고 19세기라는 과거가 대치가 되고 있죠. 이거 말고는 특별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것과 그리고 옛날, 과거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과거를 잡으면 되겠다. 정답 2번 되시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답에 관한 근거를 봤을 때 일단 해석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지금 20대이므로 알코올을 덜 드링킹한대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밀레니얼 세대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두번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하더라? 술을 덜 마시더라라는 것들이 뭐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알코올을 덜 마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고르지 않을 것이고요. 정답은 가볍게 몇 번으로 적절하게
일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크게 떠오르는 부분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infect 정도가 접속사로서 이제 눈에서 한번 뜰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근거를 또 잡아야 되겠죠. 자, 많은 시골 사람들은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근시안을 빈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안경 없이 눈을 힐끗 뜨는 것마저도 눈에 스트레스를 주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안경을 쓰는 것도 빈칸하지만 결국에 뭐하다? 안 쓰는 것도 결국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빈칸의 경우에 누가 나와야 될 것이다? 안경을 쓰는 것도 근시안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정답의 경우에는 3번이죠. aggravate. 자, 그런데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aggravate라는 단어의 경우에는요. 2013학년도인 어느 학교든 출제가 또 됩니다. 자, aggravate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다? 목적어에 항상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는 단어이죠. 다시 한번 목적어에 항상 aggravate 뭐가 나온다?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 어느 학교든지 편입에서 가장 선호되는 동사구이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를 먼저 시야를 보자면 당연히 세미콜론이 먼저 눈에 띄어오죠. 날씨가 빈칸입니다. 그다음에 자, 식물이 자라는 시기가 한 주간의 가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가뭄이 이어져요. 다시 한번 폭우, 아, 지금 downpour이라는 의미는요, 폭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폭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뭄이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지금 가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와 정반대가 될 수 있는 폭우가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뭔가 불규칙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선택지는 정답 4번 렛틱이 되겠죠. 6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답에 관한 근거는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아마존은 세계의 유일한 빈칸한 열대우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재라는 것이 이런 것도 덮치고 또 뭐도 한다? 사우스이스트 아시아까지도 덮어버린대요. 지금 세미콜론을 통해서 물론 동사구가 스프라이딩이라는 부분에 나왔지만 이어진 부분으로서 우리가 분사구문도 그쵸 뭐예요? 주절과 200% 순접의 관계죠. 그러면 퍼지고 막히게 하는 동의어를 고른다면 몇 번이다? smothering 정도가 되겠다. 우리가 smother이라는 의미가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7번. 자, 스톰이 섬으로 옴에 따라 이런 건 필요가 없고 또한 스톰이라는 게 뭘 덮쳤다? 이런 것들을 덮쳤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였다? 계속해서 그 지역을 빈칸하더라. 자, 지금 보면은 스톰이란 부분과 폭우가 있었고,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장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의 경우에는 결국 누가 들어가야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동사구가 들어가야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swamp의 동의어를 고른다면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바로 but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걸리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콜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콜론보다는
대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대시라는 부분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이드 디쉬라는 디저트를 소개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맛이 빈칸하지만 전통적인 사이드 디쉬라는 것이 무엇을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더라. 그러면 아마 8번의 빈칸은요, 처음의 맛은 충격이 굉장히 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8번에서 맛과 관련된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맛과 관련된 단어의 경우에는 몇 번밖에 없어요? 펀전트라는 단어밖에 없죠. 우리가 펀전트라는 단어의 경우에는요, 물론 우리가 신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맛에 연관될 경우에는 자극적이거나 또는 톡 쏘는 듯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이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단어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정답에 관한 근거로 보자면은 눈에 크게 두 개나 들어왔었죠. 정권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고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잔인하고 굉장히 강경해지는 부분을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면은 굉장히 belligerent, 호전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선택지를 논리를 항상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정답에 관한 근거는 저는 사실 of duty라는 단어만으로도 정답이 도출될 수 있지 않았나. 왜?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은 뭐를 한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이행하다, 책임을 불이행하다 이런 의미죠. 자, 선택지에서 책임에 관련된 단어와 어울릴 수 있는 선택지로는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직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있는 뜻이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부분에서 의미가 뭐가 나와요? 라틴 아메리카의 리더들이 입장을 합치는 데 실패하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만큼 책임에 대해서 수행했다 하지 못했다 하지 못하더라라는 부분으로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과 어울리는 선택지로선 정답 몇 번이다? 1번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논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논리에서 파트 1에서 만약에 틀렸다면은 그냥 한 문제 정도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우리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파트 2, 바로 단어와의 관계를 고르는 부분이죠. 자, 11번. 일단은 감사와 친절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뒤에 있는 요소로 앞에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쉽게 나오죠. 욕을 하기 때문에 분노가 뒤끌어 나오는 거 당연한 부분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2번. 자, 무관심과 열정이라는 의미는 무슨 관계다? 반의와 관계죠. 자, 반의와 관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할 때 1번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멀의 반의어는요, 인포멀에 해당이 됩니다. 인포멀, 비공식적인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 거지 무작위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죠. 성인이 아닌 것과 성인인 것은 반의어의 관계죠. 따라서 정답은 1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을 만약에 범한다면요, 3번과 4번의 선택지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바로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3번에서 3번 또는 4번은 학생이 있을까요? 나는 3번 또는 4번을 했다. 있습니까? 또 나는 맞췄다. 모두 말씀해 주세요. 나는 4번을 했다. 나는 3번을 했다. 저는 정답 2번을 했습니다.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ompany of President라는 거는요, 사장은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장군은 군대를 이끄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런데 3번과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사서와 요리사의 경우에는요, 도서관, 레스토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운영보다는 일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요리사가 레스토랑의 사장일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겁니다.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주방장을 레스토랑에서 뭐 한다 불러요? 요리하다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일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뜰수 있는 것과 가라앉는 것은 반이요 관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15번의 경우는요, 케이크와 디저트는요, 원소와 집합의 개념이죠. 원소와 집합의 개념. 그렇게 본다면 정답은 몇 번이다? 의사라는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피지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도 실수하면 정답을 3번으로 가거든요. 왜? 고기 안에 스테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 안에 스테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는 뭐 하는 개념이에요? 고기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만드는 개념. 범주 안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이더라. 자, 실수한다면 3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휘 문제 마무리 짓고 우리 파트 3 빈칸 채우기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법의 경우에는 16번의 문법의 경우에는 17학년도부터 문제를 풀이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종대학교 문제를 전체 다 검토를 했다면 6개년 정도를 아마 이제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마다 제가 세종대 6개년 동안 내내 강조하는 것은 세종대 빈칸 채우기는 원포인트, 투포인트. 딱 근거 두 개만 잡으면 끝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저는 사실 뒤에 that, over, about, on. 이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이 정도가. 자, 그 다음에 뒤를 보아하니, 절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 지금 뒤에 절이 나온다면은 절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끝. 자, 17번. 일단, 눈에 가장 먼저 누가 들어올까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저의 경우에는, promised가 일단 1번이었어요. 1번은 promised가 먼저 들어오더라. 자, 그런데 지금 17번에 보시면, 누가 있어요? 이미 expand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일단 탈락이죠. 그죠?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가미가 됩니다. 자, 정답이 이제 4번인데 왜 캠페인이란 장소 안에서 그가 모터스포츠 참여를 확장하고자 약속한 거죠. 그 안에서, 캠페인이라는 장소 안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장소라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관계부사 that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n which 말고도요, 이 that이라는 부분이 관계부사로 봐서 저는 3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 3번은 4번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관계부사 대수로 쓰는 경우는요. 선행사가 the place, 장소라고 확실하게 특정되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관계부사 that을 쓰는 경우에는요. the place라는 명사구가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시간이란 표현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관계부사 나는 that을 굳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어느 경우에 the time이라는 선행사가 명확하게 있을 때 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아무 경우에나 관계부사 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석을 더 명확하게 캠페인 안에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17번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를 좀 애들이 헷갈려서 틀릴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 18번. 일단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Placing과 Placed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분사라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두 번째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전치사 in이냐, on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눈에 들어올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장소가 위치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Place라는 단어 뒤에는 명사가 또 있어야지.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속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라는 거는 어디 어디 안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쉽게 18번 정답 나오죠. 자, 19번 문제를 좀 학생들이 많이 오답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답을 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나오면요. 속어해 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속어. 자, 공통된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 뭐예요? 다 중복이죠. 자, 얘네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없다라고. 자, 앞에 누가 있어요? 일단 동사 reflec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나올 자리예요? 바로 명사구가 나올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명사절로서 역할이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누구? however. 그럼 however는 지워줍시다. 자, 그 다음에 how 절의 경우에는요. 완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how 절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속어. 2번과 3번. whatever와 what의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사절로 보더라도 또 물론 불완전하다라고 하더라도 occurring 이라는 부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반대로, what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climate부터 predict까지가 삽입절이라면 what will occur 이란 부분은 우리가 what절은 명사절의 하나가 불완전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삽입절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도 사실 삽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걸 본다면 주어 자리가 불완전한 거. 그리고 occur은 일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속어를 해보니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맞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19번의 정답 3번이죠.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비동사 뒤에는 누가 안 돼요? 일단 부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일단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번을 좀 봤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가정법이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가정법이.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2번. 1번이 가정법이 좀 생각이 난다면 2번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It was not clear. How the bank would respond? It was not clear how. It was not clear how. 뭐와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다시 한번. It was not clear how. It was not clear how. 이거는 뭐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20분의 1번 같은 경우 what in not for, what in not for 이게 좀 많이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닐까. 그냥 아니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금은. 자, 21번 보도록 하죠. 21번. 21번에서 눈에 띄는 건 누구예요? 21번에서 눈에 띄는 거. 우리가 문법할 때 진짜 많이 했다. 투투는 두 번째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포인트 누굴까?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누구예요? 여기죠. 에지냐 쏘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다 투투를 얘기하는데 에지냐 쏘냐가 첫 번째 포인트. 근데 왜 에지지? 우리 많이 했잖아. C A is B. C A is B. 누가 있어요 또? View A is B. Regard A is B. Refer to A is B. Think of A is B. 맞아요? A를 B로 간주하다.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다. 간주하다의 시리즈가 누가 있었다? C, A, H, B. View, A, H, B. 이런 거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이 날게. 그 다음이 뭐다? 투투다. 그죠? 우리가 투투 뒤에는 누가 나올 수 없어요. 명사가 나올 수는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CAAGB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투투입니다. 22번. 일단은 evacuated냐 아니면 ing냐의 차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사구문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누가 필요한 자리예요? 동사가 없음을 통해서 일단은 동사가 필요하니 1번이냐 3번이냐의 차이죠. 그리고 어디 어디로부터 대피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전치사가 from이 더 어울리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23번.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23번. 23번은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부분이 있죠. That. 아니, 여기 일단은, 저기 대놓고 requested라는 걸 주고 있잖아요. 이게 1번이지. request라는 동사를 보면 여러분 몇 형식이 떠오릅니까? request 하면은. 몇 형식이 떠올라요? 기억 안 납니까? request. 여러분, request 하면은 뒤에 누가 따라와야 돼? 키보드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Request 하면은 첫 번째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맞습니까? 일단 5 형식이죠. 목적보에 부정사를 받는 거. 두 번째 Request라고 하면은 대절이라는 목적어를 받을 때 어떤 동사로?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결정, 권고, 충고, 선호라는 동사구로서 대절이라는 목적어를 받을 때는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죠. 다시 한번 request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됩니다. request 하면 뭐다?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라고 해서 목적 보호에 부정사를 받는 5형식 동사구 목적 보호에 두 번째 request 하면은 어디에? 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오더라? 대절이 나올 때 특히나 뭐가 나온다? should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should 원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될수 있는 거 뭐? 4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23번 문제 풀때 request라는
가장 일반적인 동사구예요. 맞아요. request.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5형식이면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결정, 권고, 충고. 아, 다시 한번. 5형식이라면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목적, 보호, 부정사를 받는 동사구. 그 다음에 대처를 받는 3형식 동사구로 따지면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결정, 권고, 충고, 선언은 대처를 받을 때 주어 플러스 should 원형이 나오기로 했었고, 또 하나 3형식에서 동명사를 받는 동사구는 누가 했었어요? 누구? 완료, 포기, 연기, 회피, 시인, 부인, 숙고, 회상, 후회, 감정, 기타. 이거 세 개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주하다 시리즈의 동사구가 있다면 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regard, refer to AGB, think of AGB 라는 부분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 see, view, describe, define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다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번도 당연히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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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re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entire, entire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이라 했을 때 제가 entire이란 뜻은 뭐다? 어디 어디에 자격이 주어지다. entire 목적어, 목적보의 투부정사. 수동태가 되면은 be entirely 투부정사. 그냥 나오는 거니까 24번도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2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자, 일단 첫 번째 누가 보이죠? 첫 번째. 첫 번째 보이는 거. 일단 believe와 believed가 보이죠? 됐습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니까 해석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건축물이 믿을 수 있는 주체가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1번과 3번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수동태냐 아니면 능동이냐 이 차이죠. 그랬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for이라는 전치사가 있네. 그러면 능동이 아니라 뭐다? 수동이다.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쉽게 나오죠? 자, 26번. 자, 일단은 문두에 장소 부사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주어 동사 도치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몇 번과 몇 번을 지워줘요? 2번과 3번을 지워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including이냐, included냐가 이제 차이점이죠. including은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고, included는 목적어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목적어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27번. 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a country냐, 아니면 in a country냐, 이 차이죠. 그래서 뒤를 봤더니, 지금,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어서도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a country라고만 쓰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 2번은 속어. 자, 그 다음에 that과 where의 차이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country라는 부분이 장소인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대절의 경우에는 관계부사구로 보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place라는 명사가 선행사일 때 관계부사 대수로 치환이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country, 아까 봤었던 campaign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3번에 where이 맞겠죠.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the public으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word로 시작하느냐의 차이죠. 자, 일단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전에는 장소부사구가 문두에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at the time 이라는 부정부사구가 이렇게 문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번과 3번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위험에 처하다라는 뜻, 위험에 처하다라는 뜻, danger이라는 부분은 전치사 누구랑 어울려요? 전치사 in과 어울리죠. 따라서 정답 4번이 나오겠습니다. 29번.
자, 이런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이 문법을 틀린다면 아까 19번 정도를 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29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19번, 29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틀릴 수 있다. 왜? 여러분, 레코드가 여러분 기록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 other의 경우에는요, 복수 명사를 꾸미거나 불가산 명사를 꾸미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other를 명사로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레코드가 형용사로 쓰였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ther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사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한번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지금 레코딩이란 명사를 꾸밀 때는요, 하이가 수식할 수 없죠. 그죠? 하이 리라고 바꿔야지.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하이라는 건 부사기 때문에 하이 리가 아니라 아이 명사 수식이 불가능하죠. 틀렸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어나돌로 끝나고 레코딩 하이라고 해서 수식 관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충분히 오답을 범할 수 있습니다. 30번. 자, 일단 첫 번째는 눈에 들어오는 건 누가 들어와요?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거? 자, ing냐 ed냐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 동사가 come into effect가 있었습니다. 그죠? 참고로 30번에서 빈칸 뒤에 first and best of이라는 and는요, 이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가 아니라 분사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지워지고, 두 번째 on이냐 into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어디 어디에 제약을 가하다라는 동사는요, 보통 in이나 on이나 over과 같이 쓰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 어디에 제약을 가하다라는 동사거든요. on이나 over과 어울리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줄에 관련해서 해석부터 들어가시기보다는 이게 뭐에 관련된 문법일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될게 뭐다? 수능 5대 문법이다. 다시 한번, 뭐다? 수능 5대 문법이다. 부탁이지만 우리가 문법의 기준점은 뭐다? 수능 5대 문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문법의 기준은 뭐다? 수능 5대 문법이다. 그게 아니면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번 병렬, 2번 관계대명사 묻고 있겠구나. 그러면은 앞에선 행사, 뒷문장 불완전이죠. 일단 불완전. 3번 in common with, in common with. 그리고 그냥 수거. 그 다음에 4번 each of others, each of others. 자, 우리가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구가 어떻게 돼요? each of the, each of the, each of the, the가 빠졌죠. 따라서 정답 4번이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앞에 some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의미할 때는 the others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32번. 1번 명사 다음에 apostrophe. 그 다음 2번 동사구 뒤에 있으니까 뭐다? 주어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절이다. 근데 대절의 명사절은 뒷문장에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다. 따라서 몇 번이다? 2번을 was로 바꿔라. 정말 쉬운 문제죠. 자, 3번 같은 경우 BPP 사이에 부사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4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끝. 33번. 일단은 그들의 송곳니라고 했을 때 대명사구는 제가 마지막에 해석할 때 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오고 by ing. 이또 나중에 봐야 되겠죠. by ing. or. 자, 보세요.
우리가 등의 접속사 뒤에는 200% 무슨 문제? 매번 강조하죠. 등의 접속사 뒤에 나오는 밑줄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다? 병렬이다. 그럼 앞에 누구다? by, ing다. 그러면 스피팅이라 바꿔야죠. 정답 4번. 그러니까 해석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지금 난이도가 정말 낮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 자, 34번. Every night, 매일 밤. 끝. 그다음 2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죠. C의 목적 보어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볼수 있고. 3번. 우리 진짜 많이 했다. Considering to have 맞아 아니야? Considering 다음에 to 부정사 맞아 아니야? 아니지. 왜? 우리가 considering 삼형식에서 뭐예요? 완료, 포기, 연기, 회피, 시인, 부인, 숙고, 회상, 후회, 감정, 기타. 숙고하다. 맞습니까? 숙고하다. 맞습니까? 자, to 부정사가 아니라 having이 나와야죠. 자, consider 이란 동사가 뒤에 부정사가 나오려면 어느 경우에 나올 수 있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consider 이란 동사가 뒤에 부정사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치, 5형식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consider 이란 동사가 우리 사고인식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5형식의 목적 보어에 부정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형식을 수동태로 전환을 하면 be consider read to 부정사는 된다는 소리지. 맞아요? 그런데 능동태로서 consider 이란 동사는요, 완료, 포기, 연기, 회피, 시인, 부인, 숙고, 회상, 후에 감정, 동사로 볼 때는 동명사가 나오고, 사고인식이 삼형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안 되고, 부정사가 안 되고, 대절이라는 목적어로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죠. consider being 삼형식으로 부정사 절대 안 되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자, 35번 갑시다. 자, 1번부터 4번을 보아하니, 뭐를 물어보고 있었다? 다 전치사를 물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similar to죠. with가 아니라. 끝. 36번. 1번은 그냥 수사 앞에 나오는 강조 부사구. 2번 장소. 3번은 differently로부터 따라 받는 거. 4번은 뭐예요? look 감각 동사 뒤에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와야죠. 형용사 보어. 정답 4번. 37번 한번 봅시다. 과학자들의 가정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시기쯤, 떨어지다라고 했을 때 fell과 fall의 차이죠. fall은 자동사고, fell은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누가 나왔어요? 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석도 틀렸지만 fell이라는 동사구는 fell리드라는 건 뭐예요? 타동사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들을 빼서 그냥 fail이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fall의 과거형 fail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in other word 끝. 그 다음에 사람 주어 동사 그리고 much는 비교격 강조 than year than 그 다음에 be used to 지금 to의 뒤에 뭐가 없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4번이 의심스러워. 그럼 이제 해석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더라. 그들이 be used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뭐에 사용되자죠. 근데 이거 사용되다 보다는 뭐다? 오래 살기보다 이렇게 바꿔야죠. 비 유스트보다는 유스트죠. 뭐뭐 하곤 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39번. 우리가 much라는 것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구로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what we know. 우리가 what절은 명사절로서 나올 수가 있고 당연히 문장 성분은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다음 3번은 동사구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렇게가 주어져. 그러니까 3번이 동사구고. 그 다음에 preserving, blocked, or indirect remain이라 했을 때 우리 remain이라는 건 뭐예요? 잔해. 그래서 유적이라는 거죠. 유적은 자기가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된이라는 의미죠. preserved가 맞겠죠. 분사. 정답 4번입니다. 40번. 만약 틀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헬스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에요. 불가산 명사는 부정관사 어를 받을 수 없죠. 오답이죠. 자. 좋은 건강은 뭐 당신이 약사로부터 약국으로부터 살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의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번은 defend on이고 혹시 3번의 출제 원리가 혹시 뭔지 알수 있을까? 3번? 여러분 3번의 출제 원리가 뭐예요? 4번은 어차피 앞에 부정문이면은 either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긍정일 때 to, 부정일 때 either. 긍정일 때 to, 부정일 때 either이잖아. 그러면 getting back이라고 했을 때 얘가 나온 출제 원리가 뭐야? 출제 원리 뭐죠? 그 가운데 it,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뭐야? 기억 안 나요? 자, 우리가 이어 동사 이야기했잖아요. 이어 동사. 이어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명사,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온다? 반드시 그 사이 나온다. 자, 그래서 노래 뭐를 알려주세요? 노래. 노래. 노래 뭐? Pick me, pick me, pick me up. 알려주셨잖아. Pick me up. 됐어요? Turn it on, turn it on, turn it on.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요. 자, 지금 세종대학교가 동사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사 파트가 약하다. 그러면 빨리 인강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으로는 뭘 얘기했어요, 오늘? 계속 삼형식에서. 뭐 완료 포기 연기 회피 시인 부인 숙고의 상후의 감정 기타 그리고 또뭐 가정법에서 배우는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결정 권고 충고 선호 5형식에서 뭐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consider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consider 하면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될게 뭐야? consider이란 동사는 삼형식에서는 우리가 대절을 목적으로 받거나 부정사는 목적으로 못 받아. 만약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의문사구, how to 부정사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onsider의 경우에는 우리가 완료 포기 연기 회피 시인 부인 숙고의 상후의 감정 기타로서 목적어의 동명사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5형식으로는 사고 인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에 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가 수동태로서 쓴다면은 be, consider, read, to 부정사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우리가 아까 request가 나왔어요. request는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결정, 권고, 충고, 선호로 쓰이면 대절이라는 목적어를 받고 그랬을 때 동사 앞에 should 원형이 나와. 그리고 5형식으로 나오면은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적 보호의 부정사를 받아. 그래서 ask, require, request, beg 이런 동사구들이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추상명사 같은 경우에 동격절을 받잖아요. that,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 증거, 제안이라고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모두 다 정리가 돼야 여러분 문법을 가지고 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우리 문법 강좌 10강짜리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여러분 빠르게 인강을 잠잘 때 틀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들어올 겁니다. 잠잘 때 틀어두세요. 아시겠죠? 자, 41번 한번 봅시다. 1번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2번은, 자, 2번 뭐 물어보는 거예요? 2번? 2번 여러분 뭘 물어보는 걸까?
바로 나와야 돼, 이런 거. 2번. 등의 접속사 뒤니까 뭐야? 200% 병렬이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3번. 아들은 뭘 꾸민다? 불가산 명사 또는 복수 명사. 그치? 자, 그럼 우리가 2번과 3번과 사실 1번 볼 필요 있어요? 없어. 4번은 대명사 수일치죠. 이거 해석이지. 자, 그럼 확실히 맞는지 이제 해석 들어가는 거야. 태양은 태양체계의 질량 99%가 들어있어서 다른 행성으로 하여금 태양 주위를 공전하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대명사가 틀렸죠? 이수로 바꿔야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인듀스라는 부분은요, 지금 왜 여기 부정사가 나오는 걸까? 왜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왜 나오는 거지? 5초 줄게, 5초. 그렇지. 5형식 물음표보다 자신 있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라고 했을 때 제가 induce라는 부분이 야기하다는 뜻이잖아. 야기하다라는 대표적인 5형식이 누가 있어? 대표적인 5형식. 그치, 커즈지. 그 커즈의 동의어가 누구야? induce잖아. 맞아요? 자,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인원 모두 다 동사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아시겠죠? 자, 42번도 하겠습니다. 42번. 여러분, 시험장에서 점검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자, 밑줄 한번 봅시다. convincing 보자마자 혹시 떠오르는 거 뭐가 생각나야 돼? 지금 뒤에 앞필은 명사야. 커마가 없으니까 얘 분사지. 그럼 무슨 분사? convincing. 무슨 분사? 감정 분사. 감정분사 같은 경우에는 ing로 수식할 땐 누굴 꾸미는 거고, 사물을 꾸미는 거고, pp로 될땐 누굴 꾸미는 거고, 사람을 꾸미는 거니까 1번은 괜찮네. 2번은 뭐야? 2번. 동사지? 동사야, 동사. 그러면 지금 동사니까 우리 이런 거 전치사 안 중요하잖아. 그러면 지금 수일치 괜찮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수일치죠? 맞아요? 3번은 predisposition에 어울리는 전치사고. 그러면 predisposition의 주어가 뭐니까? 아, predisposition이 복수니까 가볍게 4번 수일치 틀렸다는 거 나와야죠. 됐습니까?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야? 2번 동시에 나온 거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Great, 철이 맞습니다. 최상급이 어떻게 나오죠? 절대 안 되죠. 44번. According to. 됐고. 2번. Help 다음에는 부정사가 뭐가 될수 있어요? Help 다음에는 부정사가 to가 생략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Like 다음엔 절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오답이죠. 뭐 굳이 바꾼다면은 as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45번. ask for 뭐뭐를 요구하다. reading 형용사. where이라는 거는 장소 부사고. 자, 장소 부사고. 그다음에 완전해야 돼. he was assigned room. 그 307호를 배정받았대요. 뭐뭐를 배정받다라고 했을 때는요. in이 아니라 to입니다. to.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문법을 30문항을 했을 때 빈칸 채우기와 그리고 오류찾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19번과 29번 정도를 여러분이 좀 오답을 범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오류찾기 같은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틀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틀린다면은 그나마 38에서 39.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다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아마 안 그랬을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법이 19번과 29번, 38에 39, 요 정도 빼고는 다 맞춰야 되지 않나.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저 많이 틀렸는데요. 지금 22년도에서는 문법에서 특히나 5대 문법이 진짜 거의 그냥 이대로 나오죠. 5대 문법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5대 문법입니다. 물론 세종대학교가 문법을 정말 다양하게 출제를 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5대 문법을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독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로 46번에서 4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문제부터 봐야 되죠. 그죠? 문제부터 봐라. 자, 특히나 지금 글이 어느 글에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내용일치. 우리가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걸 생각을 하자? 내용일치는 항상 뭐를 생각하자? 주제문에 입각해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 세종대는 장문 독해잖아요. 그죠? 장문 독해에 관한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건 뭐예요? 절취선 독해다. 맞습니까? 장문 독해라고 해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절취선 독해다. 자, 그 다음, 문장 삽입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장 삽입의 3대 규칙은 뭐다? 항상 생각해야지. 3대 규칙은 뭐다? 글의 전개 방향. 인물과 화자의 전환. 마지막, 시제의 전환이에요. 보통은 톤이 바뀌거나 인물과 화자의 전환으로 많이 나오죠. 또는 어떤 식으로? 셀프라는 거는 음식과 서식지에 뭐를 제공한다? 수많은 유기물들을, 유기체들을 제공하더라. 그럼 아마 이 부분이 하단에 나올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위에 나올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20년간의 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4명의 연구자들이 발견했더라. 자, 사실 이런 거다 필요 없지. 그 발견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자, 켈프의 주된 영양소인 질소가 18% 정도 감소해왔대요. 어디에서? 해엽에서. 자, 중요한 것만 제가 잡겠습니다. 질소가 뭐 했다? 감소했다. 끝. 정리하면 끝이야. 이거는 우려스러운 거래요.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종이 켈프를 필요하대요. 어디에서든지, 육지와 바다 어디서든. 자,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또 말하지. 그 감소가 직접적으로 빈칸한 바다와 연관이 돼 있대. 뭐 이후에? 켈프 영양소 함량에 대한 분석을 뭐와 비교해서 물의 온도의 변화 기록과 비교한 다음에 빈칸한 바다와 연관이 되었대. 역시나 여기도 함유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실 뭐밖에 없어요? 질소가 감소했다라는 것밖에 없고 두 번째
우리가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전후 한두 문장이 끝이라 그랬죠. 전후 한두 문장.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물의 온도와 관련된 거예요. 됐습니까? 물의 온도와 관련된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문장. 문단. 자, 자이언트 켈프가 질소와 다른 영양분들을 얻습니다. 뭐를 함으로써? 더 깊고 차가운 물을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끌어올림으로써. 하지만 올라가는 온도가 이러한 과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웰링이라는 거는요. 뜨거운 물에서 덜 일어납니다. 자, 특히나 언제 동안? 여름과 가을 시즌 동안. 더욱이, 자, 지금 여기서 포인트 같은 거를 일단은 표기해야죠. particularly, 그리고 열거. 또 but. 이런 부분이 다 핵심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but이라든지 particularly라는 부분인지 furthermore 같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됐어요? 자, 일단 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러한 것들은 의미하더라. 뭐 유기체들이 뭐 경쟁하더라. 뭐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또 나오죠. 켈트가 감수하는 거. 뭐 한다? 특히나 우려스럽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계속 감수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면. 그쵸? 자, 뭐 때문에? 켈프의 역할 때문인데 그 역할이 뭐예요? 많은 이 해안가 서식지에 있는 이런 종들로서 이런 역할 때문이다.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 또 누가 있었어? 특히나 이런 부분 또 있잖아. 특히나, 특히나. 자, 그래서 어디예요? 수많은 유기체 있다 하면서 뒤에 유기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정답은 3번이죠. 몇 번에? 49번에. 자, 46번. 이거는 그냥 생태학 저술지에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2번이고,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true. 자, 47번 1번 보면은 많은 이런 해안에 있고 육지에 거주하는 유기체들은요, 여전히 서식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일단 틀렸죠. 왜? just가 오답이죠. just. 그죠? just가 오답이죠. just, or, still, every. 이런 부분들이 다 특히나 틀린 부분 나올 때 많이 나와요. 2번, 질소는 영양분이래요. 이런 새들을, 새에 관련된 건안 나왔는데. 자, 그 다음, 3번,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상승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 주는 거죠. 4번, 자이언트 켈프가 질소를 얻어요. 차가운 물을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끌어올림으로써. 이게 정답인데. 자, 여러분, 봅시다. 이 4번에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도출된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 그죠? 어디에서 도출된 것이다? 여기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 나왔을까? 지금, but, 특히, 더욱이.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안 낸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낼 수밖에 없는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몇 번에 47번의 정답은 4번이고 어디에서 정답이 도출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답할 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되셨죠? 자, 50번에서 5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이제 문장 삽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51번을 보면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파라사이트의 다른 예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파라사이트의 다른 예시다라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이 예시가 위에 나올 내용이고 지금 앞선 이런 다양한 객체들의 경우에는 뒤에 나올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0번의 경우는 빈칸에 나올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 풀 때는 예를 들면은 문단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여기만 읽을래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2번 트루 문제죠.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 간의 모든 관계가 포식적인 건 아니다. 자,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라며, 그러면 버려야지. 일부는 상호적이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한다? 두 유기체들의 관계가 서로에게 이득이 있다. 자, 일단은 썸이 나온 순간, 뭐에 대한 내용이다. 썸이 나온 순간,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죠? 다시 한번, 썸이 나온 순간, 이제 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오겠다라는 글의 구성 방식이 열거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갖고 가야지. 아, 상호적이구나. 이거는 둘다 이점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곤충인데, 곤충은 또한 뭐를? 꽃가루를 도와주더라. 그 다음에 이런 꽃가루가 곤충들에게 붙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런 꽃가루가 떨어집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아, 서로 이득을 보는구나. 둘다 플러스 플러스구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몇몇은 패러사이트네. 자, 일단 1번 절대 안 되겠다. 그지? 패러사이트 기생한대요. 뭘 의미해? 한 유기체가 이점을 얻는 반면에 다른 유기체는 고통스러워해. 됐습니까? 자, 벼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개 위에 있는 그 벼룩이 강아지에게 들러붙어 피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빈약한 강아지는 아파한대요. 자, 이런 관계의 종류 안에서 벼룩은 패러사이트라 불리고, 개를 뭐라 불러요? 숙주라고 불리더라 라고 하면서 뭐다? 다른 애들이 뭐야? 패러사이트 예시다. 바로 괜찮죠? 네, 참고하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정답은 역시나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어서 지금 수업 도중에 은재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몇몇은 뭘 보여준다? 공생관계를 보여준대요. commensalism이라는 걸 보여줘. 얘는 뭘 의미해? 한 유기체는 도움을 받아. 근데 다른 유기체들은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아. 자, commensalism의 예시가 레모라와 고래의 관계인데, 레모라는 머리 위에 이렇게 빨아 뭐 이런 데에 서클이래요. 그리고 고래의 위라든지 입이라는 이런 데 붙어 있어. 그러면서 이런 부착을 통해서 레모라는 더 빠르고 쉽게 이동하고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어. 그럼 고래는 뭐야? 지금 하나는 이득을 보고 있지만 하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또 이득을 보지도 않는 거죠. 따라서 50번은 1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51번 정답 3번, 52번은 내용 일치였죠? 레모라와 고래의 관계가 포식 관계야? 아니죠. 커멘설리즘이죠. 2번. 꽃가루 매개체야? 꽃이 아니죠. 벌이 매개체지. 2번 틀렸고. 3번도 틀렸어. 근데 뭐에 혹시 여러분 눈에 띄나요? 3번에 눈에 띄게 틀린 게 있어. 그게 뭐야? 오리지, 올. 그치, 이런 거.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4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53번에서 5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고 위험한 리스크가 피해져야 합니다. 자, 일단 위아래가 바로 나왔다. 뭐?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하단에 나올 내용은 뭐? 큰 문제. 그지? 큰 문제. 자, 방향점 잡았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22년도 보면은 문장 삽입이 벌써 3개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23년도 세종대학교를 가게 되면 문장 삽입은 계속 마주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위에와 아래 나올 내용을 연습해야 되겠죠. 일단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에 내용, 아래 나올 내용은 뭐다? A big problem.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뭐다? The big problem. 사실 이게 얻어 걸리긴 한 건데 The big problem.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됐습니까? 정답은 54번이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번이다. 자, 그리고 톤에 관련돼서 나오고 글의 목적이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지구가 우울한 뉴스, 뭐 기후변화라든지 저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울한 뉴스에 접하던 시기에 우주라는 것은 낙관론에 관련한 놀라울 정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포인트가 뭐야? 눈에 딱 띄는 게 혹시 있습니까? 눈에 딱 띄는 포인트. 우리가 진짜 많이 했다. 이제 눈에 좀 보여야 된다,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보여야 돼. 뭐야? 첫 번째 문단에 우리가 눈에 띄는 거 보여야 돼, 이제. 그렇지? seem, but. 됐습니까? 이제 이거 확신을 가지고 보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통념이라는 자체가 주제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자, 그것은 우주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하지만 만병통책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야. 도피처도 아니야. 됐어요? Big problem은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1967년은 우주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 그리고 뭐를 금지했어? 주권의 주장을 금지했어. 근데 그것이 뭐다?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더라. 아, 그랬구나. 자, 여기까지는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죠. 그냥 뭔가 있다면은 저는 but 이후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야? 해석의 여지가 좀 많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우주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에 관한 설명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Who would have the best climb to부터 supporter까지. 자,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의문문까지. 그 다음에 의문문까지. 계속 극지방 얼음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권리는 누가 가질 것인가. 또는 뭐 화성 정착민들이 환경에 대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가? 위성 충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의문문. 자, 제가 의문문이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오면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의문문이 여러 개가 나오면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만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더라. 문제점이다. 라고 말했고 또 물음표를 남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뭐라 그래? 이러한 불확실성은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전대미문의 능력이래.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능력은 인공위성, 수많은 위성에 달려있어. 다른 국가들도 뭐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군사적 행동은 테스트된 뭐 프로토콜도 없고 교전규칙도 없고 다 지금 뭐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점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책임질 거야? 뭐 할 거야? 뭐 다 문제점에. 왜? 규칙이 없으니까. 자, 더 읽어야 될까?
저는 두 문단에서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3번. 이게 지금 1967년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그게 주제문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오답이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필요해? 아니야, 이건 부연 설명에 불과해. 3번도 마찬가지죠. 밝은 미래도 아닌 것 같고.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잠재적인 문제점. 이게 맞는 거죠. 따라서 4번, 1번, 그리고 55번. 지금 이게 여러분 보시면 우주 개발에 관련해서 어떤 톤이냐. 이게 학생들이 틀리면 1번으로 갈 거거든요. 의심스럽다고. 근데 여러분 우주 개발에 관련된 건 이미 개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주 개발이 의심스러운 건 아니지. 우주가 이미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하다?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해야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주 개발은 뭐 했다? 이미 우주 개발의 경우에는 뭐다? 이미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심스럽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주 개발과 그런 규칙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뭐가 없어? 해석이 될 여지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이 우려스러운 거지 우주 개발 자체가 의심스러운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어조는 3번이고 아, 56번도 있었군요. 56번도. 자, 그다음 1번. 달의 얼음은 적절하게 성립된 건 아니지. 주제문에 벗어나. 이거 주제문으로 따지면 뭐야? 주제문. 제가 같은 색으로 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주제문이죠. 그럼 주제문에서 많이 벗어나죠. 2번. 1967년 이 조약은요. 우주 문제점을 다루는데 충분치 않다. 그치?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더라. 정답 2번. 쉽게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1번, 3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7번에서 6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7번은 문법 문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7번은 문법 문제. 왜? 자,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저 심지어 동사구가 누구였어? 디펜드 온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법 문제로 봐도 충분하죠. 58번 내용일치. 59번 내용일치. 60번 빈칸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문단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예요. 여덟 개. 그리고 여러분, 전체 다 읽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읽는 거는요, 점검하실 때 읽으시면 되시는 거고. 지금 빈칸이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방향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풀리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다음에 위로 가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서 읽는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위로 가는 거지. 방향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세팅을 하고 일단 60번부터 보는 거예요. 자, JWST가 우주 만환경으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하지 말라며. 오히려 그거는 우주 만환경이자 시간 만환경이래요. 전문가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시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주도 확인한대요. 우주
또 뭐가 있어요? 시간. 전후 관계가 뭐야? 순접이야, 그지? 그럼 그걸 연결시켜 줄수 있는 고리는 몇 번? 몇 번? 3번이지. 자, 버들소가 되려면 앞에 누가 나왔어야 돼? 버들소가 되려면, 이게 4번으로 정답을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버들소가 되려면 not only 정도는 있었어야지. At the same time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끝. 그럼 이제 본문 위로 가봅시다. 57번도 4번이라는 거 문제 풀었죠. 자, 그러면 위로 갑시다. 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우주 망원경과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작점이 발사되었습니다. 끝. 두 번째 문단. 25년 이후에 뭐? 플래닝하고 디자인하고 빌딩하고 웨이팅하고 이런 것 이후에 JWST가 마침내 아침 7시 20분에 발사되었습니다. 자, 25년 지나고 난 다음이죠. 그다음 지금 여기 두 번째 문단까지 하면은 그냥 JWST가 대단한 건데 그게 발사되었구나. 이게 끝이잖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칠 거는 뭐뭐 이상. 그다음에 뭐 발사되었다 이런 거. 이벤트의 시작과 끝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솟아오르는 로켓이 과학의 연말 선물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앞으로 몇 주간에 달려 있습니다. JWST 미션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망원경이 뭐 해야 돼? 복잡한 시리즈의 전략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주에서 첫몇달 동안. 그러면 머스트도 동그라미지. 됐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단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 그리고 또뭐 해야 돼? 어려운 춤을 춰야 돼. 자, 춤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 춤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 미션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계속 가겠습니다. This is a high risk. 이것은 high risk이자 high payoff program입니다. 라고 전문가가 말하더래요. 되게 어려운 거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망원경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돼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사실 막 건질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읽기로 했으니 더 읽지 말고 1단을 한번 58번 한번 보자고요. 1단은 1번. JWST가 발사하는 데 단지 25년이 걸렸다. 아니지. 역시나 또 뭐에서 틀렸어요? 저스트에서 틀렸죠. 25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2번. 다크니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주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몰라요. 3번. 이 미션의 성공은 매뉴버링, 계획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한다 그랬죠. 4번. 범블비가, 화성에 궤도 있는 범블비가 JWST의 눈에서 탐사될 것입니다.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뭐 하자? 발췌하면 되겠다. 그죠? 발췌하면 되겠다. 자, 59번. 이런 행성들은 다른 관찰을 가리더라. 몰라요. 2번. JWST가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서야 눈을 뜰 것이다. 그렇죠? 완벽하게 수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8번을 위해서 우리 더 읽읍시다. 결국엔 어디에서요? 눈이 중요한데 결국엔 여기였죠. 그죠? 결국에 다 읽어야 됐어요.
선생님, 결국에 이렇게 다 읽을 바에 그냥 다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종대학교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중앙대학교처럼 시간이 부족하고 장문이 나오는데 60분만 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읽을 거예요? 절대 시간 내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문의 지문의 경우에는 절취선을 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은 학교이다라고 하더라도 절취선 독해가 습관화가 돼 있어서 다 읽는 경우에 하나여 다 읽어야지, 모든 지문을 다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블비가 달의 궤도를 충분히 볼 정도로 민감한 눈을 가진 채로 그 망원경이 다크니스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다크니스로 들어가서 뭐를 가려? 관찰을 가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린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59번에 1번이 틀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뭐도 알수 있어요? 2번도 알수 있죠. 우리가 2번에서 좀 어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다크니스라는 거를 뭘로 표현했어요? 이걸로 표현했죠. 멀크로. 그래서 아마 좀 보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2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기출분석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독해를 한번더 마무리 짓자면은, 이 세종대학교는 장문 독해 접근 방법에 관련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에 속합니다. 물론 홍익대학교가 유사하고 또 아주대학교가 유사한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를 이제 접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또 기출풀이 하신다면 충분히 본인의 기출 대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절취선 독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절취선 독해 같은 경우는 문제를 기점으로 보고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출제 문항을 봤을 때는 뭐다? 내용일치, 연결어, 문장 삽입을 이루고 있고 가끔씩 주제 제목 문제가 나온다. 자,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 제목 문제는 지문의 개수로 문두에 집중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불일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세종대는 시간이 좀 워낙 남으니까 선택지를 먼저 읽어도 괜찮고요. 읽을 때 특히나 범주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범주를 체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연결사 추론 같은 경우는요, 이 빈칸 함수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가 동일 접근 방법으로 출제를 하죠. 자, 제가 60번 마지막 문제를 풀 때도 마지막 문단에서 문제를 접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항상 연결사는 뭐가 중요하다? 톤이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 빈칸을 기준으로 한두 문장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절대 그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 자, 만약 전후 한두 문장이 파악이 안 되면요, 한 문장 정도만 더 위로 가도 되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출제가 안 되죠. 자, 마지막 문장 삽입은 톤, 인물과 화제의 전환, 시제의 전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주어가 위에, 서술어와 목적어 아래네요. 이런 거 까먹지 맙시다. 됐습니까? 마지막, 논리 어휘가 몇 번? 15분. 문법이 25번. 독해가 25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간 압박감 가지지 마시고, 문법에 대해서 출제 원리 한번더 점검하신 다음에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시험을 잘 보시길 고대하면서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기출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